여기에 카약 토스트가 되게 유명하대요. 카약집 바르는 토스트에다가 술안 이렇게 섞어 먹는 게? 술안 찍어 먹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거기를 지금 가보고 있어요. 와, 오늘 진짜 맑다. 오늘은 비 안 올 것 같은데요? 이래놓고 좀 이따 비 올 수 있죠. 어, 저기 건물 되게 예쁘다. 완전 파스텔 톤 알록달록해요. 아니 근데 한국인은 왜 한국인을 알아보는 걸까? 걸음걸이부터 한국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약큰 카야토스도 여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여기 들어가고 있어. 이거 아로 피니 언니도. 아 언니도. 아니 벌써 다 팔리고 치즈 들어간 것만 남았대요.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아니 영업시간이 3시 반까지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 11시 반인데 그래서 딴 지점으로 가보고 있어요. 위지 한국. 아 제발 여기는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야? 지도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러 나오는데요? 힘들어. 어? 아, 2층인가 봐, 2층. 어, 찾았다. Because we don't have already. Can you change? Oh, this is not. Oh, not. Yeah, this one. 여기 얼마나 맛집이길래 이렇게 다 안 된다는 거야. 여기도 똑같이 그 버터 들어간 카약 토스트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프렌치 토스트에다가 카약 좀 들어간 거 샀어요. 이거 잼 발라먹는 거는 셀프 서비스인가? 잼이 맛있다. 시간이 신기해. 이런 거의 날달걀 같은 건 먹어본 적 없는데. 근데 이 술안은 맛이 안 나는데요? 원래 이런 건가? 오늘도 역시 설거지를 했다. 아니 제가 밥 먹는 곳에 또 비가 왔었나봐요. 지금도 약간 비 오고 있는데 미스트처럼 오고 있어. 이제 이 정도면은 단련이 됐어요. 이 정도 비쯤이야 맞을 수 있다고. 건물도 예쁘다. 어 뭐야. 아니 왜 닭이 있냐고 여기에.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어 비둘기다. 너무 빨리 달려서 정류장 어딘지 소리가 안 들려서 지나쳤어요. 아 진짜 어떡해. 아니 아저씨가 하고 빨리 다니니까 이게 덜컹거리는 소리 때문에 정류장이 어딘지 그 알림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참. 아니 난 구글 지도에서 알림 해주길래 그거 믿고 있었는데 알림도 안 뜨냐. 가출라 이주 바이리코 지금 또 놓칠까봐 진짜 긴장하면서 계속 핸드폰만 보면서 왔어요. 여기도 또 자연합니다. 초록초록. 갑자기 이렇게 등산을 할 줄은 몰랐는데 완전 등산이에요. 근데 왜 아무도 없지? 잘못 온 것 같아요. 여기 관광지가 아닌가 봐.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 오지가 보이고 있어. 무슨 햇빛 들어서 천국의 계단 같아요. 여기는 뭐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동네 뒷산 같은 거네. 아, 진짜. 네, 이게 바로 서던 리치스입니다. 정말 그냥 다리네요. 다리였어. 네, 동네 뒷산 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보니까 비 많이 오는 날에는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요?
미끄러워가지고. 자, 그래도 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걸어줘야지. 그래, 경치도 느끼고. 와, 여기 진짜 자연 그 자체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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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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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홀트파크입니다. 서던 위치스에서 바로 한 7분 정도 걸어서 왔어요. 어, 뭐야? 쟤 또 자기 저 가운데 가만히 서 있구만. 날 공격하진 않겠지? 난 좀 지나갈게. 잠만 나한테 오지 말고. 여기는 플로라워크. 꽃이 있나? 꽃가 루마. 띠용스 볼트 파크가 이게 끝은 아니겠지? 이렇게 주차장도 있을 정도면 짱 큰 거 아니야? 제가 오늘 말레이시아로 넘어가는 날이거든요. 말라카로 가는데 거기 버스 그 시간이 4시 20분인데 30분 전까지 도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가서 또 짐 찾고 가서 또 길 헤맬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또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계산을 내가 잘못했네. 땡. 거기 숙소 근처에 아이스크림 집이 있는데 거기 그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이 되게 맛있대요. 리뷰가 되게 좋길래 그거 먹으러 가려고요. 아이스크림 하나 딱 먹고 출발하면 시간 맞을 것 같아요. Can I know your channel? Ah, okay. You really have a channel, right? Which channel is it? I just started, so I don't have. No problem. I will make many subscribe for you. I will support you. Ah, your channel. Because it's so pretty. Thank you. You're welcome. You're from where, boss? I'm from Korea. Oh, Anessa. Nice to meet you. Oh, see. Yes. Okay, well, have a good day. Thank you. You're welcome. So, Ida. 비가 엄청네. 아니 내렸는데 여기 홀리데이 인 여기 뒤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안에 들어왔더니 길 찾는 데가 없어서 지금 다시 가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조급해졌어. 계속 비가 왔다 안 왔다. 아니 이게 캐리어에다 가방에다가 우산까지 드니까 진짜 이거 못할 짓이에요. 와, 찾은 것 같아. 저기 익스프레스가 보여요. 와, 진짜 완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Where do you wanna go? 할래요? I booked Golden Coach Express here. Okay, yes, it is. Come.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You are from Korea. Okay. Now I'll tell you what you do. You're gonna walk here straight. Yes. Then you're gonna turn here right. Yes. Then you're gonna walk straight. You see a staircase. Ah. You don't go up. This is the golden one. You walk straight.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계단 올라가지 말고 옆으로 가라는데. Hi. This is Golden Express. 아, 골든 코치. 아, I book bus to Malacca. What's your name? 전세연. 전세연. Korea? Yes. Okay. 정서윤. Where do you think? How are you?
how old? My age? Yes. 25. 25. Young girl. We are double your age. I'm double your age. Double. You alone go around? You alone? Yes. You're not scared, you know, worried, you know, nervous, you go like alone? I can think of words. Wow. How many places you went? Four countries. Singapore, Malaysia, and Thailand, and Cambodia. Oh, Cambodia. Then back to Korea. Yes. Cambodia, be careful lah. Cambodia, if you want, you're so pretty, be careful. Yeah, be careful. Yeah, yeah. Because they cross the road, it's terrible one. Huh? Okay, after the bus is BPA. You work in Korea? No. Huh? No. I just graduated school, so I don't have any job. Yes. Enjoy first, huh? Yes, money or money. No, I just graduated and I do my part-time. Then your mother, daddy, okay. Thank you. Okay. Bye. 안 와. 제가 원래 여기 3박 하려다가 2박만 했거든요. 그러길 잘한 것 같아. 2박하고 떠나야겠어요, 딴 데로. 아까 맥내서 왔어요. 먹을 거를 사긴 했어야 되는데 그거 주변에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또 밤 늦기도 했어가지고. 스파이시 디럭스 비프 버거였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은데? 오, 아직 따끈따끈해. 그래도 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아니 이거 사고 그랩 잡아가지고 타보는데 그때도 진짜 둘 다 기사님이랑 나는 둘 다 영어를 못하니까 서로 어디 있는지 I'm in front of the counter 이러면서 막. 오, 근데 뭐 기름이 진 건가? 이거 왜 이렇게 다 왜 이래? 보이세요? 봉지가 투명색이 됐어. 진짜 매콤하다. 진짜 매콤한데? 들은 거는 고기랑 치즈밖에 없어요. 뭐 양상추도 안 들어있네. 이게 한 아마 사고 쳤다. 아마 3,000원 좀 안 되는데. 와 근데 이거 매운 소스가 진짜 맵나 봐요. 목이 갑자기 막 따끔거려. 오는데 버스로 한 거의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버스가 의자 자체가 이렇게 약간 뒤로 누워있어가지고 되게 편했어요. 오히려 비행기가 진짜 불편했고 버스는 진짜 편했어요. 푹신푹신거리고. 오늘 쾌적. 그리고 입국 심사도 거의 5분도 안 걸렸어요. 뭐. 싱가포르에서 입국경 넘어갈 때 다 내려가지고 여권 스캔하고 손 이렇게 돼가지고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얼굴 인식하고 그거 진짜 수십 명이었는데 5분도 안 걸려서 끝난 거 같고. 그걸 가다가 조금 더 가가지고 그 짐 검사를 하거든요. 그 짐 검사도 그냥 짐만 올려놓고 바로 나오는 거여서 그것도 줄 서는 게 조금 오래 걸렸는데 그거 자체는 엄청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도 다음 나라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고
되게 수월했다 생각보다. 아무튼 이제 내일부터는 말라카 여행을 할 거예요. 그것은 내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안녕.